안녕하세요, 푸른사업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요 물고기들 있죠. 얘네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네가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베이비 돌핀이란 물고기예요. 직역을 해보자면 그냥 어린 돌고래인데, 이게 보시면 외형이 보통 좀 돌고래 살짝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외형보다도 습성이 굉장히 돌고래 같아요. 우선 얘네 오늘 밥 주는 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먹이는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이 실지렁이고요. 이게 실지렁인데 얘를 줘볼 거고, 먹이를 줘보기 앞서서 얘네가 굉장히 재밌는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손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손을 쪼아요. 제가 평소에 손으로 먹이를 주는데 아따가 먹인 줄 알고 이렇게 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겁이 없고 엄청 귀엽죠. 이게 막 손을 따라다녀요. 그러다 이제 먹이가 없는 걸 알면은 이제 실망하고 도망가고. 얘네한테 제가 평소에 밥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실지렁이를 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선홀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 이렇게 손을 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파요. 손에 들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쪼아 먹어요. 근데 무슨 먹는 거 진짜 귀엽게 먹죠. 얘가 외형이 살짝 돌고래 같은데, 그게 막 엄청 닮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형 때문에 베이비 돌핀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얘네가 물고기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편에 속해요. 이제 신체 크기 대비 뇌가 굉장히 크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자기들끼리 무리도 짓고, 그 다음에 원래 물고기가 놀이라는 걸잘안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수조에다가 탁구공 같은 걸 넣어주면 자기들끼리 공놀이도 하고 주인도 알아보고 굉장히 똑똑한 고기예요. 무엇보다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얘네 꼬리 쪽에 보면은 전기를 발산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최대 25볼트까지 쏘는 전기를 쏘는 기관인데, 그걸로 자기들끼리 신호를 줘서 의사소통도 하고 먹이도 찾고 적도 발견하고, 이제 위기의 순간에는 그때 순간 전력을 좀 높여가지고 그 꼬리에 이제 전기를 발산해서 그걸로 이제 천적한테서 도망도 가요. 아무튼 되게 굉장히 재밌는 곡인데, 그 습성도 특이하지만 그냥 당장 좀 부침성도 좋고, 그리고 솔직히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굉장히 말똥말똥한데, 헤엄 굉장히 잘 치게 생겼는데 물살이 세면은 헤엄을 잘못 쳐요. 그래서 생긴 거와 다르게 물살이 약한 데서 살고, 그리고 보면 바닥에 저렇게 머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온도계 나이프라는 고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입이 긴 고기들은 모래속에 있는 먹이도 잘 찾아 먹고, 얘네도 보면 모래속에 있는 먹이를 찾는데, 근데 잘 찾지를 못하거든요, 얘네는. 잘 찾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헛다리를 잘 짚어요. 입이 긴 고기들 특징이에요. 먹이가 워낙 풍부한 데 살다 보니까 모래를 꽂았다면 벌레가 한 마리씩 나오니까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어야 먹이를 잘 찾고, 그냥 뿌려주면은, 이렇게 그냥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먹이를 많이 줬는데도 마르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손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저기 보면 제가 피딩컵을 하나 올려놨잖아요. 저런 거를 올려놔야 이제 먹이를 꾸준히 잘 먹고 살도 쪄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기들 그 서열 개념이 굉장히 세거든요.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통 안에 좀 크고 살찐 애가 있잖아요. 얘가 이 무리의 그 서열 1위에요. 얘가 여기서 제일 센 애인데, 이놈이 성깔이 있어가지고, 요집 있죠? 이게 집이거든요. 저 집은 얘 거고, 다른 애들이 여기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막 죽을 때까지 쫓아가거든요. 얘네가, 작은 물고기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60cm까지 큰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20cm 좀 넘는 건데, 60cm까지 커지면은 요런 작은 물고기도 사냥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물고기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저런 뭐 구피나 조그만 물고기도 안 건드리고, 대신에 이제 자기들끼리는 엄청 싸워요. 인 지금 지 공간을 지키려고 여기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아무튼 재밌는 곡이요. 저는 이거 솔직히 영상도 찍을 겸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얘는 논문 자료 막 찾아보니까 번식 자료도 굉장히 재밌고, 여기서 좀만 더 크면 번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그 새끼들 알 낳고 막 이제 몇백 마리 막 올려다니는 거 보고 싶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곡이요. 먹이 좀만 더 줘볼게요. 들고 있으면 와서 먹어요. 아파.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죠? 이제 먹이 좀 먹었다고 배가 볼록해진가 봐요.
어휴, 내 새끼들. 일로 와, 좀 밑에다가 해줄게. 진짜 겁 없어요. 얘네 거의 오자마자 먹이 주면 이렇게 받아 먹거든요. 야생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먹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도 겁을 안 내고. 굉장히 재밌는 곡이에요. 뭐 되게 표면이 매끈매끈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놓으면은 가끔 와서 막그좀 친해지면 막 부비부비 하거든요. 그럼 되게 느낌 좋고 그래요. 저기 먹이 더 있네.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바닥에서 찾아? 여기 먹이 있는데. 손을 내려줘? 아무튼 뭐 먹이 거의 다 먹은 것 같네요. 모쪼록 오늘 영상 여기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베이비 돌핀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 얘네 놀이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공 같은 거 넣어놓으면 공놀이 하는 거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공을 막 몰고 다녀요. 돌고래처럼 막 이렇게 놀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링 같은 거 수조에다 막 넣어주면 일부러 그쪽으로 막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노는 좀 물고기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장비 사가지고 이제 놀뭐 탁구공이나 여기 링이나 이런 거 넣어놓고 얘네 노는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제 특이한 물고기인 요 베이비 돌핀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영상 찍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